수학 공부하는 사람 다들 보여야 돼?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그냥 들어있지? 뭐야? 그것이 닮음수라. 알겠지? 아, 닮음. 그렇지. 닮음을 쓸 수 있으면은 진짜 또 빨리 풀 수 있어. 야,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근데 알 거 아냐. 이거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계산이 복잡해. 알겠지? 통계는 시간이 좀 걸려. 왜냐면 알잖아. 분산 구할 때 시간 걸릴 거 아냐. 맞지? 또 표 만들다가 확률 문제 여러 개 등장하니까 그거 풀 때 시간 오래 걸릴 거 아냐?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린다는 거 쉬운 답이지만 계속 생각해야 돼. 내가 풀고 있는데 분산 구했는데 정답이 없어. 그냥 자살이야. 알지? 차라리 허리 끊어 그냥. 어. 하나 닮은 쓸게. 닮은? 어? 닮은이야? 우리 닮음에서 써야 될게 뭐냐면 닮음에 뭐가? 닮음비는 뭐야? 닮음비는 뭐에 비야? 길이. 어, 닮음비는 언제나 명시가 돼? 길이비야. 알겠지? 얘를 뭐 해야 넓이비가 돼? 제곱. 어, 제곱한 게 넓이비. 알겠지? 얘를 제곱하면 넓이비. 이게 바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논리. 만약에 1대 2야? 그럼 넓이비는? 4대 1. 어, 1대 4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정도 상식으로 알고 있자. 그럼 써볼게. 이거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 넓이됐다. 무조건 닮음 이용하는 거고. 그럼 여기가 A야? 자, 그럼 여기가 B야? 되지? 네. A랑 B야. 그러면 여기 넓이 S1 그리고 전체 넓이 S2는? 한다? 닮은 B가 A 대 B라고. 맞지? 네. 그럼 제곱을 해. 제곱을 하면 몇 대 몇이야? A 대 B죠. 그렇지. A 제곱 대 B 제곱이 누구랑 누구의 B야? 넓이. S1과 S2의 B가 된다고. 괜찮지? 어. 해서 이건 참고를 알고 있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한대 그치? 네. 몇 대 몇이야? 네. 1대2. 그럼 넓이비가 몇 대 몇이야? 네. 1대4. 어, 1대4야. 이 조그만 거랑 큰 거랑 1대4라고. 따라서 전체 넓이가 S라고 쳤을 때 너는 4분의 1 S가 되는 거야? 네. 알겠지? 당연히 이렇게 증명도 가능해. 이렇게 찢으면 넓이가 바뀌거든. 되지? 어, 그래서 이 정도 바로 하자.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와, 내가 만약 진짜 나는 진짜 족고수가 될 거야 하면은 여기까지 하는 것도 난 괜찮다고 봐. 할만하지 않을까? 넌 전체 넓이 몇이게? 그렇지, 9분의 1. 그래, 그런 거 하는 거야. 서른에 9분의 1이야. 그렇지, 이거 9분의 1 했어요. 되지? 그럼 제가 좀 굴려봐. 이게 몇이게? 가능하냐? 몇이게? 4, 9분의 4. 9분의 4? 9분의 4 맞지? 어, 맞아. 9분의 4라고. 보여줘, 다시? 여기 2고 맞지? 여기 3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2대 3 되는 거니까. 제곱하면? 4대 9가 된다. 괜찮지? S2랑 전체 S3가. 그래서 S2랑 S3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S2는 어, 9분의 4 S3가 된다. 괜찮지? 네. 이것도 바로 가자 그냥. 괜찮지? 이거 제곱분의 제곱. 9분의 4. 괜찮지? 네. 그럼 머리 좀만 더 써봐. 여기 몇이게? 여기 9분의 OS가 되겠지. 아, 네. 여기 9분의 4 S였으니까 9분의 OS가 되겠지. 괜찮을까? 네. 아. 너무 재밌지 않냐? 힘이 재밌지? 그럼 돼, 이런 거? 봐봐. 전체 넓이가 1이 나네? 네. 여기 2고 3이잖아? 그치? 여기 9분의 4일 거 아니야? 전체 확률이 1이니까? 네. 여기 9분의 5이지. 5초 안에 풀 수 있는 거야. K를 구할 필요도 없다. 물론 이거는, 계속 말하지만 이거는 좀 잘하는 애들한테 알려주는 논리인데 너희 표정이 너희 표정이 멍청하긴 한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알지? 명심해. 널 인정하는 게 아니야. 너희 표정은 좀 덜 떨어졌어. 선생님 변한 거 몰라. 직구만 던지는 사람이야. 제자든 뭐든 일단 무조건 직구 던지고 책한 사람이니까 선생님 말은 진짜 100% 믿어도 돼. 너희는 덜 떨어졌어.
그건 확실해. 알지? 네. 어, 누가 혹시 너희 똑똑하게 생겼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야. 그 사람 믿지 마. 선생님은 진짜 진실만 얘기해. 연희야, 너가 구준이 넘버원이야. 네. 어깨 피고 다녀, 알겠지? 네. 제일 별떨어지게 생겼어. 네. 오늘도 연희에게 용기를 줬다. 자, 1209번 가자. 1209번. 1209번. 다 알려줬어, 그러면. 네. 너희가 이제 신경나게 풀면 되거든. 자, 여러 가지 풀어줄 거야. 자, 일단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일단 여기다가 체크하는 건 당연하고, 미지수 K가 있으니까 아마 전체 넓이가 1입니다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맞지? 그럼 자, 너의 넓이를 구할 것인데, 당연히 이 넓이는 공식이 없으니까 찢자고. 네. 내가 아는 놈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사다리꼴 사다리꼴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찢는 게 낫겠지. 그래서 위에 삼각형, 아래 삼각형으로 하는 게 낫겠지. 자, 그럼 아래 삼각형은 넓이가 몇이냐면 3K가 될 거야. 윗변 3, 높이 K 되고, 얘가 전? 얘 높이가 몇이야? 2K. 그럼 얘랑 얘랑 합해서 2분이 하면 되겠구나. 네. 몇이야 그러면? 3K구나. 그럼 몇 K야? 그럼 얘가 몇이야? 1. 그럼 K는 몇이야? 이렇게 해서 일단 구했고, 0부터 2까지를 구하래. 그러면은 너를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써서 구하는 게 일단 어째? 사다리꼴 써서 구하면은 넓이가 나오겠지. 혹은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돼. 얘가 여기 6분의 1 있는 거니까 0,6분의 1, 그리고 여기는 2,2분의 1 되는 거니까 1차 함수 만들 수 있지. 1차 함수 만들어가지고 걔를 적분하면 끝난다고. 괜찮겠지? 그래서 두 번째가 저거 함수 만들어가지고 1차 만들어서 적분을 하면 될 것이다. 압도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건 너희가 하면 될 것이고 넘어가. 7분 남았어. 빨리 빨리 씻어봐. 맞다, 종이. 종이. 한번 종이 사줄게. 야, 그 빨리 그거 좀 풀고 있어봐, 빨리. 철이면 6번부터 풀어봐, 빨리. 가면 또 바꿔야 돼, 또. 안 갖고 어디 인쇄 달라고 하지 마. 빨리. 지금 시작만 해줄게, 이제. 자, 해보자. 자, 이거를 한번 구해보래.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맞지? 아,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빨리 그리고 아는 그래프가 많을수록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정석은 절대값이 등장하면은 당연히 케이스 분류하는 게 맞아. 절대값은 케이스 분류야. 케이스 분류. 따라서 저 함수 fx는 당연히 얘가
절대가 알맹이다.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야. 네. 하면은 얘 그래. 0보다 크면 마이너스 kx 플러스 2k가 되겠지. 즉 0보다 클 때니까 이렇게 하자. 0부터 2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일 때는 음수겠지. 그럼 마이너스 달고 태어나는 거니까 kx 플러스 2k가 된다. 이렇게. 괜찮지? 이렇게. 그러면 얘 그리면 돼, 맞지? 얘 그리면 돼. 얘 그리면 이렇게 x축이 되는 거고 y축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생겼대. 대충 그리는 거야, 대충. 알겠지? 대충 그려. 근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네, 얘가. 그리고 얘가 양수니까 올라가는 게 있지. 예. 그래서 대충 그리면 돼. 마이너스 2. 되지? 되고, 예. 얘는 내려가는 거야. 역시 2를 넣으니까 0이 돼.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겼네. 여기 뭐 2K 괜찮지? 네. 그래서 일단 전체 넓이가 1인 거 쓰자. 전체 넓이 밑변 4, 높이 2K, 넓이가 4K는 따라서 K는 4K는 되는 거고, 맞지? 바꿔 2분의 1. 괜찮지? 네. 뭐 구하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 구하래. 네. 자, 여기 구하래. 이거 끝났네? 네. 보조선 보이지? 넓이가 다 같다고. 넓이 다 같은데 둘, 셋, 넷, 다 여섯 개 물어보는 거니까 전체 8분의 6이겠지. 4분의 3 끝난다. 이런 식으로 알려줬던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되는 거고, 하나만 더, 하나만. 자, 저거 중요하지? 저거 할 줄 알아? 야, 그래도 공부했잖아. y는 a 절대값 x-b 플러스 c 이거. 무슨 그래프? v자 그래프, v자 그래프? 네. 하나? a가 0보다 크면은 얘가 양수면 얘는 이렇게 생겨.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v자 그래프가 되는 거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위로 뾰족한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네. 되겠지? 되는 거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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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그러면? 저거 보자마자, 이거 보이죠? 되지? 돼. 간다? 양수가 어디야? 음수가 된다. 자, 다시 한 번, fx가 썸게, 마이너스 k 절대값 x 플러스 2k가 되는 거니까, 불러봐. 위로 뾰족하다고. 네. 꼭 시점 불러. 0,2. 그렇지, 0,2. 괜찮지? 아, 그러면 너는 0,2K를 꼭지점으로 하는, 0,2K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V자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케이스를 할 필요 없다. 알겠어? 네. 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해주고.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2시. 2시야? 아, 이거 정말 중요한데. 아, 그럼 다음 시간 이거 안 한다. 안돼요. 아, 너무 치사하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야, 이거 빨리 마크 씨한테 꽂아놔. 또 다음에 안 갖고 와가지고. 김도훈, 특히 너. 네? 갖고 와야 돼. 숙제 여기까지. 지금 당연하지. 숙제는 1221번까지야.
가보세요. 빨리 가보세요. 고생했어. 더 고생하고. 그래, 잘 가고.